자자자자 반갑습니다. 휴지예요. 오늘은 신비 아파트 카드깡 컨텐츠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에 요 녀석 보려고 했는데 예 오피키언 최후의 예언 같은 경우에 예 금요일날 발동이 되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 딱 업데이트가 된 것 같아요. 과연 최후의 예언 어떤 걸지 한번 바로 보도록 합시다. 아 지난번에 그리고 마인티 투옥신이 이것도 그 레드가 없어가지고 못 보는 바람에 아 중먹기 2로? 도플병 오 시작하자마자 못 본 거 나왔다. 바로 한번 소환해 보시죠. 게으른 것들은 벌을 받아야 해. 이야 오호호 등장 화려하고 용암으로 떨어지기 전에 챗바퀴를 터치해야 돼. 챗바퀴 아 요런 식으로 잡아내는 느낌 이해했어요. 마지막 한 방인가? 빵 죽어라. 나이스 클리어. 어떻게 된 거야? 오 일단은 중복되는 것들은 저번 시간에 봤으니까 다 제낄게요. 윤영 엄마? 어? 이무기까지? 와 야 멋있는 거 보소. 어 오염된 강물을 정화를 해봅시다. 됐어. 된 거 아니야? 아 여기 또 숨겨놨었구만. 쭈르르르 오 아직 인간들에겐 희망이 남아있어. 흠흠 자, 야적이 나오고 신비도 나오고 뭐야? 파티 뭔데 이거? 사라 카드도 봤죠? 자, 벌레 만찬, 도플갱어, 아이기스 대원, 금비, 벨페고루. 아, 잠깐만. 아, 중복은 아니고 레어 버전이군요. 제가 방금 본 건 슈퍼 레어였고요. 레어 버전 뭐 다른 게 있나? 헐. 어머, 어떡해요. 벨페고루에게서 전화가 오는. 예, 이번에 또 전화와 시리즈네요. 여보세요. 네 이놈 학교를 잘 가지 않는다고. 약간 이거 도깨비 전화 느낌이네. 말 그대로 약간 도깨비 전화 느낌 나네. 계속 게으르게 굴면 챗바퀴에 가두어 나태지옥에서 영원히 달리게 온다. 내주마. 어 가까이 온다. 반성하고 있느냐? 나나나나나나 오늘은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오오 연출 뭔데? 자 다음은 청목기 에리 벨페고로. 아니 뭐 벨페고로 특집인가요 오늘? 종류별로 다 나오네? 누구야? 오 구하리. 요번에 새롭게 낸 구하리거든요. 안녕 구하리야. 오늘은 나와 함께 즐겁게 춤추면서 놀아볼까? 여러분은 크게 노래를 불러줘. 나는 멋진 춤을 추도록 할 테니까. 꼬마 꼬마 도깨비 안에 꼬마 다섯 꼬마 여섯 꼬마 도깨비 꼬마 여덟 꼬마 아홉 꼬마 도깨비 꼬마 깨비 이보 오이. 그래도 오늘은 저번에 못 봤던 것들 좀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다음 카드 이무기 기현이 따따따레. 오 강림! 시즌3 버전의 강림이에요. 상당히 포스 있어 보입니다. 새로운 버전의 강림이 또 만나보시죠. 요즘 실력이 예전 같지 않아. 오 하리를 지키려면 더 강해져야 해. 오 야 근데 왜 이렇게 떨어? 다음은 누구신가요? 레오 병원 원장 파르켈 사라 카드 거르구요. 자간 유지미 강림이. 어? 리온이? 저번 시간 봤었나요? 기억이 안 나네? 안녕 나랑 카드 게임 할래? 장마추기 거릅니다. 자자자자자 이번엔 야적이 재영이 개미 웬디고 웬만큼 다 봐가지고요. 구인남 파르켈 야적이 기현이. 오 와 오피키언 또 나왔다. 최후의 예언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보도록 할게요. 얘는 쩌리들이 많이 나오냐? 중목기 이 지적인 인간들 용서 못한다. 오 아 오 왜 안 나오죠?
진짜 잤다가 그냥 끝날 모양인데? 자, 관측소 개운이 에리아 충목기 빨리빨리 까보자고요. 야적이 지영이 기현이 정목기. 자, 이제 몇 팩 안 남았거든요. 벨페고르 성주. 성주 너 되게 자주 출연한다. 야적이 만티도 확신이. 아, 얘 또 나오면 뭐해요. 정작 레드 없어가지고 보질 못하는데. 제발 레드 좀 나와주세요. 충목기 지영이 회범이 오? 오피키언. 예, SD 버전입니다. 나 남은 팩이 두 개인데 다 본 것 같거든요. 소면기, 개운 엄마, 구아리, 불겐. 오호, 이건 안 본 것 같은데. 나를 찾아봐. 고스트가 숨어 있어요. 5초 안에 고스트 찾아보세요. 입재쟁이. 아우, 아우, 아우. 너야. 벽 슬렌더, 웬디고, 이무기, 그리고 또 불갱어, 그리고 야적이. 다 맞추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계속. 다음에는 꼭 뭐가 지어주마. 오호, 일단은 목숨 건졌습니다 요번에는. 자, 마지막 팩 짠. 정목기 철수 윤영이 리온. 아, 지난번에 제가 못 보여드렸던 게 헬마뽕인 것도 제대로 못 보여드렸었거든요. 이게 뭔가 버그 때문에 잘 안 됐었어가지고. 오, 자, 이번엔 제대로 될 것 같은데. 이게 등장씬은 겁나 멋있었단 말이죠. 슉. 슉. 아, 이렇게 맞추는 거구만. 슉. 슉. 자, 다섯 명 다 구해볼게요. 자, 얘들아 조금만 기다려. 금방 구해줄게. 샥, 샥. 샥, 샥. 어. 자, 나머지 한 명. 오케이, 구출 성공. 하리를 지켜내겠어. 자, 오늘의 사실상 하이라이트죠. 나와라. 오, 오, 최후의 예언 실행. 어, 가은이까지? 뭐야? 그 마지막. 최종신 그대로, 예, 구현해놨네? 대답하여라. 첫 번째 질문이다. 질문? 다친 친구를 구축하며 등산을 하던 중 야저기를 만났다. 아, 친구가 다친 상황이야? 아이, 무슨 말씀이세요. 친구를 데리고 도망치는 척 하면서 변화 그러다가 만약에 친구를 버리고 도망치면은? 오. 첫 번째 질문이다. 새로운 장난감이 갖고 싶지만 부모님이 사주시지 않을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잠깐만, 그러면 다 제가 생각하는 반대로 한번 질문을 해보면 예언기가 하나씩 다 튀어나오죠 지금? 게임이 꿀잼이지. 어이씨고, 다 나온다 예언기들. 저는 관전 메타로 갑니다. 오케이, 자강까지. 어떻게 해서 최후 예언 이제 실행되면은? 이 세상은 가망이 없군. 어? 마지막 예언을 실행한다. 멸망한다! 멸망시켜라. 오피키언. 오피키언이요. 와, 모래 뿌려주고. 헐. 아, 꿈을 꾼 것 같아요 방금. 이번엔 제대로 세상 좀 구해봅시다. 예. 첫 번째 질문이다. 다친 친구를 구축하며 등산을 하던 중 야저기를 만났다. 어떻게 할 것인가? 희망이 조금은 보이는. 오케이, 오케이. 희망 가득 차고 희망 메터로 가자. 버튼을 누르면 어떻게 될까요 이번엔? 이게 정답이 없는 게 있네. 아직 희망이 있군. 아, 자, 구원을 얻나요? 이야. 뿅뿅뿅뿅뿅. 당신의 올바른 선택으로 최후의 예언을 막아냈습니다. 이야. 자, 이렇게 해서 어쨌든 최후의 예언은 막아냈지만. 뚜둥. 뚜둥.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그의 모습은 영영 볼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안돼 만티도 혹시니.